우리는 커피를 얼마나 마실까요? 그리고 건강에는 어떨까요? 좋다 나쁘다 의견이 많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커피 산업 매출액이 약 7조원이라고 해요. 2018년 기준 성인 한 명당 353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스타벅스 리저브바, 블루보틀과 같은 스페셜티 위주로 커피 산업이 더욱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커피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커피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리뷰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2017년 발표된 시스템의 리뷰 페이퍼입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하면 카페인을 떠올리지만 실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그 외에 800가지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에요. 원두의 종류와 프로세싱 과정에 따라서 이 구성은 달라지는데, 아시겠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아데노신과 관련이 있어요. 아데노신은 아데닌 핵산에 리보스 당분자가 결합을 한 형태인데, 카페인과 구조가 비슷하죠.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뇌에서 아데노신을 분비하고,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작용해 몸이 나른해지고 이한이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죠. 논문의 메인스트림은 커피가 생각보다 몸에 나쁘지 않고 특히 당뇨와 간질환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위험과 커피가 큰 상관이 없으며 디카페인 커피도 커피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 즉, 카페인 외의 성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루 서너 잔의 커피는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CVD. 즉, 심혈관계 질환 쪽을 보면 사실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죠. 2000년대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분석됐는데, 심혈관계 위험과 커피는 사실 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14년에 한 연구는 커피가 CVD 위험을 줄여준다고 보고했고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사망률과 큰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박수와 혈관 수축을 감소시키고,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콜 아민류들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A1 리셉터와 대동맥과 관상동맥의 확장에 관여하는 A2A 리셉터의 카페인이 방해를 할수 있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에서의 커피 보호 효과의 주요 기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카페인 외에도 클로로겐산 같은 폴리페놀들이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 감소와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적정량의 커피 섭취로 인해서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넘어가서 당뇨입니다. 2014년 커피와 이형 당뇨의 관계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분석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뇨 위험을 줄여준다는 관계가 입증이 됐어요. 하루 6잔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33%나 당뇨 위험이 감소했고, 또한 카페인 상관없이 비슷한 효과를 보였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 및 분비 또한 증가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커피 안에 폴리페놀 성분들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1 호르몬을 자극하고 효과를 지속시킴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요. GLP1은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해요. 소장 영양분의 흡수를 위해 상부 위장관의 이동을 늦추고 글루카곤의 효과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며 췌장의 베타세를 보호하고 뇌의 식욕을 떨어뜨리죠. 사실 GLP-1 제재하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네, 바로 삭센다입니다 GLP-1은 반감기를 늘린 비만 주사제인데 체중 감량에 응용을 시킨 거죠. 어쨌든 그렇게 폴리페놀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왔고요. 이러한 폴리페놀의 기능 덕에 이형 당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간질환입니다. 추격해서 보면 하루 두 잔의 커피가 간질환자의 간섬유화와 간경변의 발생률을 낮추고 암위험을 줄였는데요. 또한 높아진 ALT레벨을 낮추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 만성간위험 리스크를 줄였어요. 최근 결과에서 지방간 환자분들에서 하루 네잔 정도의 커피 복용이 간 수치를 낮추고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알콜성 지방간과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분들에서 간을 좀더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건 간의 섬유화와 염증을 억제했다는 이야기라 즉 좋은 거죠. 우리 간이 손상되는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고 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경변이 오고 간암으로 가게 되죠. 기름이 끼고 딱딱해지면서 점점 상해가는 건데요. 그럼 커피가 왜 간에 좋은 걸까요? 연구 결과들을 봐야겠죠. 보통 간 손상 연구를 할때 세포와 동물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쥐를 사용해서 IP, 복강내 주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간 손상 모델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간 성상세포를 통한 인비트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간성상 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포의 활성화가 섬유화와 간경변을 유발하는 과정에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 아데노신 립세터의 억제를 통해서 카페인이 이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카페인이 TGF 베타 인듀스트드 CTGF 익스프레션 억제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참고 논문에서 보시면 트랜스포밍 크로스팩터 TGF 베타는 결합 조직 성장 인자라고 불리는 CTGF를 매개체로 ECM 프로테인의 발현을 유도하고 소묘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ECM은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우리 세포 외부에 얼기설기 있는 철조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TGF 베타 시그널링이 진행되고 다양한 진의 발현들이 이루어지고 ECM의 과도한 축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ECM이 축적되면서 유동성이 줄고 간이 뻣뻣해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간 섬유화의 주요 기전 중 하나인데 카페인이 이 CTGF의 발현을 억제하고 TGF 베타 레벨의 감소를 통해서 간 섬유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외의 성분들을 보면 디카페인 커피 또한 간의 염증과 지방증 이런 식으로 간세포의 지질이 많이 끼는 건데, 또한 섬유화를 억제하고 클로로겐산 성분들 또한 간 보호 효과가 다, 다양히 입증이 되었고, 이런 디털펜 성분들이 실험적인 간 손상 모델에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고, 간 보호의 핵심적인 글루타치온 합성을 유도하는 것 또한 알려졌어요. 우리가 흔히 간 영양제로 먹는 성분들의 핵심 기전 중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커피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전들로 간 보호 효과가 설명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확실히 커피는 간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BD,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보겠습니다. 커피가 울 i 라이티브 콜라이티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굴곡, 허스트락 없어지고 점막에 손상이 생기고 하죠. 4만 명이 넘는 여성분들을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몰약, 국화꽃, 커피차콜이 항염증 작용과 지사작용을 가지고 있는 건잘 알려져 있죠. 일부 연구에선 UC 환자분들이 이런 허브 제제와 대표적 치료제인 메살라진을 투여받았을 때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임상적 개선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본 결과로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양한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들의 발현이 억제돼서 염증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커피차콜은 실제로 염증성 CXCL13과 사이토카인 TNFα는 억제하고 반면에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0의 경우는 증가를 시켰어요. G동물 모델 결과를 보면 카페인이 염증 반응을 지연시켰고 심한 괴양을 발생을 막는 모습을 보였고요. 염증성 대장염에선 NF-CAPA-B라는 조절자에 의한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핵심인데, 커피의 크로로겐산은 DSS 염증 모델에서 c 스 x 2와아이나스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인터루킨 1페타와 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약화시키고 NF-CAPA-B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보여줬어요. 이런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고 항염증 사이토카인을 강화하는 효과 등을 통해서 커피가 IBD에 카페인, 비카페인 성분 모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임상적 가이드라인에선 IBD 환자분들에게 커피를 피하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나온 다른 메타분석 리뷰 논문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과 비교해서 하루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는 군이 가장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질병 및 사망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 적게 마시는 것보다 18%의 암의 위험을 낮추었고, 또한 커피 섭취는 몇몇 특정 암과 신경학적 대사적 그리고 간 컨디션의 위험도를 떨어뜨렸고요. 다만 임산부의 경우는 조산이나 저체중화 출산 부분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커피 이야기 어떠셨나요?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마음속 한구석 찜찜한 부분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몸에 안 좋다던데 하고 말해요. 하루 서너 잔만 편히 즐기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일의 효율도 높이면서 오히려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는 것. 간이나 당뇨는 특히 더 그렇겠죠. 가급적 인공첨가물이 없는 최소한으로 가공된 커피가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을 풍부히 제공하고 건강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복약지도 드리면서 커피를 피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커피는 약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병용은 피하시면 좋고요. 논문에서처럼 임산부분들과 골절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커피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연말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